경기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 많은 분들이 즐겨 찾아가는 미술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45개 정도의 미술관들이 있는데요. 이들 미술관이 갖고 있는 소장품 중에 정말 훌륭한 것들을 100점을 뽑아서 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시가 무엇을 얘기해 줄 것인가는 전시를 보시면서 작품들하고 대화를 해보시면 많은 이야기거리를 스스로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나름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그 나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엮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많이 전시장 찾아주시고요. 전시장에서 작품들 보시면서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이 전시를 계획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경기도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많이 해서 해외에다가도 많이 알리고 해서 이번 이 전시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를 제가 바랍니다. 작품 출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작품과 관련된 자료, 방대한 양의 그런 머티리얼을 모으는 일이 모두에게 버거운 일이기도 했는데 이 전시를 통해서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던 정말 기본적인 예술에 대한 감수성, 그 예술과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기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작가가 총 77분이시고요. 작품은 전부 100점입니다. 19세기 말 작품부터 시작해서 올해 그려진 작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를 보시는 즐거움은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 작품이 어느 미술관에 소장이 돼 있나 이걸 살피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미술관이 어떤 활동의 결과를 통해서 이 작품들을 수집하게 되었나 이 부분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아마 더 확실히 느끼고 가시는 그런 전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기도 미술관 10주년 기념 특별 전시에 대한 개막식을 이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 제목이 백화만발 만화방창인데요. 정말 이 미술품들을 모아주신 여러 정말 훌륭하신 미술관장님들 또 그 작업을 해주신 작가님들 또 그 작가님들을 뒤에서 묵묵히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애호가분들의 힘이 뭉쳐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미술관의 최원주 관장님께서 부임하면서 아주 야심차게 기획을 했었습니다. 도움 미술관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 내에 있는 미술관들끼리 같이 손을 잡고 전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번을 계기로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미술관들끼리 좀 더 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시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과 미술 작가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마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좋은 전시가 마련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백화만발 만화방창 100개의 그림 만가지 이야기 경기도 미술관